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슨이에요. 오늘은 151번부터 하겠습니다. 151. 카운트. 자, 카운트가 뭐예요? 횟수? 세다? 세다,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Verb. Verb. To say Say or name or name the numbers the numbers in orders, in orders, comma. comma. One by one. By One by one. One by one. Or by groups. 자, 해석해 보세요. 세다 말하거나 그 이름 네임이, 동사로 네임이 뭐야? 이름을 말하다 그렇지,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짓는다 아 짓는다 그 숫자들 자들의 들을 in orders 이노들 정말 주문에 의해 왜 주문으로 주문으로 해서 순서대로 그런다고. 순서대로 주문을 순서대로 받잖아. 그래서 주문이라고도 하고 순서라고도 해. one by one 원 바이 원이 뭐야? 한 사람 왜? 원 바이 원은 하나 한개또한 개. 그래, 하나 하나씩 이런 말이야. 하나하나 또는 모음으로 모임으로 그러니까 묶음으로. 묶음 자, 이거 example. He counted to 100. two one Two, T-O, 100. 아 Then came to find us. Find us. Find us. The us. 아, 자, 해석해보세요. 그는 세웠어요. 그렇지. 100을. 100까지. 100까지. To 100, 그러니까 100까지 세웠다, 이런 말이야. 10? 여기서 10을 쓰나? 아, 10이 10, 이거. THEN. 그러고 나서 왔어요. 찾으러. 우리를. 그러니까 그렇지. 숨바꼭질. 그렇지. 100까지 세고 우리를 찾으러 왔다. 그걸 맞아. 숨바꼭질이다. 152 country. Country. 컨트리가 뭐야? 뭐 나라 지역. 그렇지, 나라 지역 정도 돼. Noun, a nation, A nation. or Or state, state. with With each its land, its land. or Or population, po population, Asian. population. 자, 해석해보세요. 카운트리 나라 한 네이션 네이션이 뭐야? 이것도 뭐지? 이것도 나라다고. 그러니까 컨츄리하고 네이션하고 비슷한 말이야. 스테이트는 뭐랬어? 스테이트 연방 그렇지, 그래. 주라고 한다 그랬지. 주. 주그 땅과 그 땅을 가진 그렇지. 또는 인구를 그것의 땅과 인구를 가진, 그러니까 그것의 땅과 인구를 가진 국가나 주를 컨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자, 이거 example. Some parts Parts of of this country this country are much are much warmer warmer than others. than others. 자, 해석해보세요. 몇 개의 부분 이 나라에 는더 따뜻해요. 다른 것보다, 곳보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따뜻한 부분이 있겠지. 그래, 그걸 말하는 거야. 153 c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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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우신. 발음 나는 날은 코우신. 그리고 cousin이라고 읽어. cousin이 뭐야? 예? 가족 그쪽인 거. This man is my cousin이라고 한다고. 사촌? 그렇지, 그렇지. Noun, a child child of of once, one apostrophe s, uncle uncle or or aunt. aunt 자, 해석해 보세요.
꺼진 사촌, 탄, 그 아이, 뭐지 원스, 그 사람의, 그렇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엉클, 삼촌이나, 그렇지. 이거는 고모인가 봐요. 고모나 이모나 그걸 언트라고 해. 그러니까 삼촌의 아이를 사촌이라고 한단 말이야. 154 cover 뭐야? 덮는다. 그렇지. 그자 verb. verb. To place. To place. Or. Or. Spread. Spread. Something. Something. Up on. 어? Up on. Up on. Up on. 어. Up. Up. On. Up on. Up on이라는. 그렇지. Up on. 어. Up on. Up on. Once upon a time. Over. Over. 콤마. 콤마. Or. Or. In front of. In front of. Something. Something. In order. In order. In order. To. To. Protect. Protect. Comma. Hide. Comma. Hide. Etc. Etc. 그자. 덮다. 위치시킨다. 놓는다. Place가 뭐야? 놓는다. 그러니까 장소를 지정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동 명사로 하면 place가 장소고. 명, 동사로 하면 장소를 지정한다 이런 말이야. 장소를 지정하거나 핀다. 어떤 것을 뭐지? 어폰 위에. 그 위에. 그렇지. 위에 접촉하게. 그러니까 어폰이고. 오버. 덮게. 그러니까 덮게. 덮었어. 또는 그렇지. 앞에. 그렇지. 어떤 것을 순서대로. In order to가 뭐야? In order to? 하려고? 그렇지. 뭐뭐를 위해서. In order to가 뭐뭐를 하기 위해서래요. 보호. 숨기기. 그렇지. 숨기기. 등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위해. 자, 이거 example. The noise. Noise. Was. Was. So loud. So loud. Load that she covered. That she covered her ears. Her ears. With her hands. Hands. 자 해석해 보세요. 그 뭐지 소음은 꽤 뭐야 많이. 그렇지. 울렸어요. Loud. 울려 퍼졌어 아니. 저요. 그것은 그것으로 대충 그냥 그녀가 덮었어요. 그녀의 귀를 그녀의 손으로. 그러니까 대시 여기는 약간 엔더 뭐 그래서 그런 뜻인 거라. 그러니까 그 소음이 너무 커서 그녀는 길을 덮었다.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어. 그녀가 길을 막 손으로 길을 막기에 충분한 시끄러운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순서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155 cow. cow. cow가 뭐야? 소. 소 중에 무슨 소? 암소. good job. noun. noun. the fully. The fully. Dash. Dash. Grown female. Ground. G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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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Female. Form. Form. Of. Of. Cattle. Cattle. Comma. Comma. Kept. Kept. On farms. Kept. Keep it. Keep it. 과거에. Kept. On farms. On farms. Especially, especially to provide, to provide milk. Milk. 자 해석해 보세요. 암소. 그 완전히 자란. 자란 여자 형태. 그렇지. 캣들. 캣들이 뭐야? 뭐였지? 앞에 놨다. 놓은 거는 기억나지? 나온 건 기억나. 그렇지. 그 이것도 그 소들이야 소들. 소들. 그러니까 약간 cow하고 cat하고 약간
이것도 아마 그 같은 뿌리일 거라고. C, O, CA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키프트. 뭐 지켜줘. 뭐야, 유지돼요. 그렇지. 그 농장에서. 그러니까 키프트가 사진 찾아보니까 유지하다는 게 가장 기본인데 길어다는 뜻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지시켜주는 거에서 의미가 확장돼가. 그러니까 뭐 동물이나 이런 거 놓으면 뭐 기른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농장에서. 뭔가 좀 느낌이 좋을 것 같아. 특히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 뭐야? 생산해요. 그렇지. 제공한다. 제공. 아, 제공이네. 생산한다가 뭐야 영어로? Produce.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네. 네가 이제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서 이제 약간씩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이제 좀 더 약간 더 정밀하게 이제 가야 되는 거지. 제공해 우유를. 그렇지. 그렇지. example. example. A young. Cow. Is. Cold. Colded. Colded. A calf. 저는 콜디드. 콜디드. 콜. 그래. 불려졌다. 콜디드. A calf. C-A-L-F. C-L-F. 자, 해석해보세요. 한 젊은 감소는. 어린. 어린. 아, 그러면 소중에서도 어린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소인데 어린 소가 있잖아. Colded. 저는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노? 그 어린 암소를 뭐라고 부르노 한국말로? 어린 남소? 어린 소를 한국말로 뭐라 하노? 개의 어린 게 뭐야? 강아지. 소의 송아지. 어린 게 뭐야? 송아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캘프가 송아지라는 뜻이다.